자, 이제 떡밥을 이제 다 깼고요. 자, 이제 낚시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까 물밥으로 갠그 미끼를 아랫바늘에다 이렇게 달고요. 미끼를 달 때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작게. 보통 하우스 낚시에서는 너무 투척이 많고 집어가 잦으면 오히려 고기가 안 모이거나 뭐 흔히 말하는 떠오르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저 같은 경우는 뭐 1cm 정도.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풀투척을 해서 찌 위치 바로 기둥을 딱 노리고 저는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니까 기둥이 딱 보이는데 기둥 쪽에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낚시를 할때찌 건드림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루 온종일 낚시를 했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짜. 뭔가 잘못됐어요. 움직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지나가다가도 건들 수가 있고, 얘네들이 뭔가 찌를 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 뭐한 8시간 낚시했는데 움직임이 없어. 한 2시간 동안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얘네들은 움직이는데 표현을 안 해주는 겁니다. 뭐 찌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찌가 뭐 부셔졌을 수도 있고, 금이 갔을 수도 있고. 아직 올라왔죠? 찌가 올라왔어요. 떡밥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찌가 올라오고 육목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 자, 요 정도면 떡밥이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집어를 위해서 자, 요거는 건져내고 다시 한번 달아서 던져보겠습니다. 떡밥을 다는 요령, 뭐 떡밥을 뭐밥 다는 요령이나 떡밥을 성형하는 요령 이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오늘은 하우스 낚시에서 이 초보자분들이 낚시를 즐기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제가 2.2칸대를 쓰니까 이 하우스 낚시터에서는 풀투척이 안 돼요. 풀투척 하려면 한 2칸대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2.2칸대 가지고 풀투척이 안 됩니다. 풀투척이 안 되면은 또 어분 당고에서는 또 슬로프가 안정적으로 각도를 유지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니까 또딱 3목이 나왔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떡밥을 크게 달면 더 들어가요. 3목이나 2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떡밥을 더 조금 달면 5목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떡밥을 다는 양, 그게 이제 무게와 슬로프 각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하게 입질이 딱 들어왔어. 3목에 딱 들어갔을 때 입질이 지금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양을 생각해서 동일하게 다셔야 돼요. 똑같이. 떡밥을 다는 모양, 그리고 양, 요거를 똑같이 다시는 게이 중요합니다. 입질이 들어오는 순간을 잘 판단을 해서, 그렇다고 뭐 무조건 입질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질이 들어와서 입걸림이 정확하게 됐다. 12시 방향이 정확하게 됐고, 연속적으로 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은, 아, 어느 정도 패턴을 찾았구나. 아,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면 되겠구나. 요 패턴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남들 못 잡을 때 계속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 3목이니까 보겠습니다. 다시 되돌림이 언제 올라오는지, 그리고 입질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하우스 낚시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폐질을 통해서 좀 낚시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고폐질. 요게 지금, 제가 지금 낚싯대 조작을 통해서 고폐질을 했죠. 고폐질을 하면서 또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존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붕어들한테, 아, 여기 지금 떡밥이 있으니 한번 냄새 좀 풍겨줘라. 그리고 이게 고폐질을 해주면 미세한 입자들이 물속에서 팍 퍼집니다. 그런 퍼짐을 가지고 뭔가 집어를 확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고폐질을 좀 시켜주는 거고요. 보통 고폐질하고 고폐질 한 순간 들어오는 입질들은 거의 대부분 입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살짝 입질이, 여러분들이 입질이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입질이 깜빡하고 들어올 때도 있고, 매끈하게 한 마디가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입질은 그냥 정확한 입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마디가 탁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림낚시에서는, 뭐, 진짜, 이거 내가 어떻게 챔질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챔질은 그냥 뭐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집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한 마디를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입질을
어떤 조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제 경험이지만은 꾸물꾸물하는 입질이 갑자기 찌 조종을 통해서 뭐 밥을 다르게 하면서 갑자기 한마디로 깨끗하게 탁탁 찍어주면서 챔질을 하면서 고기를 연달아 잡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조종을 통해서 명확한 입질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세 번 넣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찌 건드림이 확실히 나오진 않아요. 우선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뭐 원테이크로 촬영한다기보다는 찌 건드림이 나올 때까지 제가 낚시를 해보면서 건드림이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조종을 해야 고드림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드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찌 조종을 1:1 낚시 패턴으로 갑니다. 1:1 낚시. 1:1 낚시가 뭐냐? 이 찌 메모리선, 수임 측정선하고 제가 찌를 맞춘 칠목, 그 칠목을 똑같이 놓습니다. 칠목에서 칠목. 똑같이 놓고, 그 다음에 낚시를 진행해서 건드림이 나온다. 근데 허챔질이 나거나 그러면은 올립니다. 찌를 올려서 좀 더 슬로프 각도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좀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찌 메모리선으로 똑같이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칠목이니까 이 정도. 자, 조금 내려서 이 바늘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세운다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은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건드림이 나올 때까지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 3cm 정도를 내렸거든요. 3cm를 내려서 저 찌 바로 밑에 바늘이 딱 떨어지면서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찌 조정을 좀 했고요. 이 상태에서 또 건드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기가 슬슬 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찌를 통해서 이제 이 물속 안의 상황은 저 찌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저 찌의 움직임을 잘 주시를 하셔야 돼요. 흔히들 이제 낚시 잘하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도 찌보면서 낚시를 하거든요. 정말 집중력 있게 이 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들로 이제 물속 상황을 캐치하고 어떤 후 조종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과를 좌우하는 것이 이 내림낚시입니다. 뭐 건드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집어를 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하우스에 처음 오셨을 때도 아 지금 건드림이 나왔죠?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스모당한 입질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약간 이거는 채비가 안착되는 그 직전에 고기가 살짝 뭐 움직이면서 건드리는 걸 수도 있고 입질 같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던지는 위치에 고기들이 지금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느냐 입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입질을 보면서 또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보다 지금 건드림이 한번 나온 것 자체가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날카롭게 끊어지는 한 마디 입질. 딱 그걸 지금 노리고 있죠. 이제 고패질 살살 주면서 입질이 지금 한번 왔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 내지 반 마디. 한 마디 내지 반 마디가 날카롭게 끊어지는 입질.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고패질 좀 하면서 유인을 좀 해볼게요. 아, 지금 정말 검은 마디 한 마디가 살짝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한번 챔질을 해봤는데, 입 걸리면 안 됐어요. 아까보다는 이제 입질이 들어오니까 고기는 있구나. 기둥에다 딱 넣었어요, 지금. 나이스 캐스팅인데. 내림 낚시는 또 바닥 낚시와 다른 게, 지금 저 보이십니까?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외대 편성으로 딱 한 대만 쓰고, 계속 이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아좀 너무 힘들다 낚시가 좀 이렇게까지 고기를 잡아야 되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이것만의 매력이 있는 게 그 순간에 찰나를 놓치면 또 못 나오고 또 순간에 찰나를 또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대조작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이렇게 힘든 낚시 아닌가? 불편한 낚시 아닌가? 뭔가 낚시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내림낚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내림낚시에 또 매력을 빠져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하시다 보면 적응되면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게 뭐 두칸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뭐 대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또 재미난 낚시 그리고 조가가 보장되는 낚시 물론 제 생각에 진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 장벽이 있어요. 이게 내림낚시가 완성이 되려면 제가 볼 때 한 5년 정도를 좀 내림낚시만 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잘 하실 텐데 좀 장벽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우스에서 정말 낚시를 하고 싶은데 하우스로 왔는데 꽝을 쳐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옆에 내림하는 사람은 계속 잡아 그럼 더 짜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배우셔서 이기시면 됩니다. 예. 그 옆에 내림하시는 그 김씨 아저씨 이기시면 됩니다. 열받지 않아요? 솔직히 꽝치면 비싼 돈 주고 우리 와가지고 낚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겨울철에 손맛 한번 보자고 하우스 왔는데 꽝치면 안 되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 정말 똑같이 따라해보고 그리고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느끼게 되면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 내림낚시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낚시를 하시면 돼요. 지금 찍은드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거 지금 채비 한 6-7번 담갔거든요. 한 7번 담그고 자 보였습니까? 입질이 살아났죠? 자 지금 불과 8번? 7번 정도 던졌는데 찌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지금 찌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칠목에 맞춰서 칠목에 낚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찌 건드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0.5cm 단위씩 찌를 올려요. 챔질이 될 때까지 약간 내가 원하는 그 찌 놀림이 나올 때까지 올립니다. 자, 지금 4목에 4.5목, 4.2목에 섰죠? 제가 아까 떡밥의 조종에 따라서 찌 맞춤은 3목이 될 수도 있고 6목이 될 수도 있고 5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찌 맞춤이 됐고 지금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물론 얘네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바늘에 있는 떡밥을 건드리기보다는 주변에 흩어진 떡밥을 먹으러 온 애들 그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떡밥을 먹게끔 움직임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체수가 2마리가 들어왔다 뭐 20마리가 들어왔다 거기에 따라서 입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마리 들어오면 얘네들 적극적인 먹이활동을 안 해요. 주변을 배회하면서 어디 부서진 떡밥 없나 이렇게 쪼아 먹고 근데 20마리가 들어왔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거든 더 빨리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적극적인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먹이 활동, 먹이 경쟁. 그 경쟁이 오게끔 20마리가 들어오게끔, 30마리가 들어오게끔 제 떡밥의 저 15cm 범위 내에서는 개체수가 늘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림낚시가 그런 게 재밌어요. 특히 여분당구 낚시는 그 집어 압축이라고 하는데 지금 집어 압축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 갑니다. 대신에 초기에는 힘들어요. 초기에는, 초기 집어에는 다른 집어에 밀리지만 길게 집어 압축을 시키는 데는 이 어분당구 낚시만 한 게 없습니다. 그 바닥층에 딱 묶어주는 낚시거든요. 만약에 초기에 진짜 확산성 집어제 뭐 물론 여기는 확산성 집어제를 사용 못하지만 뭐 바닷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초기 집어를 위해서 빠르게 모이게끔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좋은데 이 어분당구 낚시는 한 번 모였다 하면은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낚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건드림이 나왔으니까 자, 찌 조정 없이 한 번은 더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찌를 보면서 이 물속 상황을 읽어야 된다. 찌를 보면서 물속 상황을 지금 읽고 있는 상태고요. 자, 입질 들어가고 캐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입질이 좀 얕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마리 캐치를 했는데 이렇게 찌가 들어가고 입질이 오고 제가 좀 빨리 채긴 했어요.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스피디함이 좀 필요하긴 해요. 떨어졌는데 뜰채를 준비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가 그 바낙스에서 출시한 올해 출시한 이그니스라는 낚싯대인데 처음 써봐요. 그러니까 제가 3위칸이나 30칸, 36칸 뭐 다 써봤는데 2.2칸 짧은 데는 처음 써보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경제성이 있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원래 3위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경질대로 보이는데 하우스에 쓰기에는 되게 적합한 낚싯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은데요? 다시 목줄을 달고요. 뜰채도 이제 뜰채 준비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움직임은 진짜 약은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아마 챔질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큰 움직임을 만들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입질을 만들어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한번 낚시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뭐 이쁜 붕어가 지금 잡아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터졌지만 자 다시 한번 뭐 잡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우스 낚시는 그렇게 뭐 고기 잡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패턴만 잘 판단을 하면 쉽게 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늘 하나가 5cm 정도 범위가 좀 줄였어요. 뭐 결국에는 조종이 됐는데 지금 아까는 55에 50으로 지금 목줄 길이를 했는데 지금 50에서 45로 바뀐 거죠. 그래서 목줄 길이를 좀 조정했다 라고 생각하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수가 지금 2.5목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떡밥을 달아도 2.5목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씩 올려가면서 아까 같은 입질이 나올 때까지 찌를 좀 올려가면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이게 7목이잖아. 근데 지금 목줄이 짧아졌으니까 5목 정도 됐고 자, 7목이 나오게끔 다시 조절을 해서 너무 많이 조절했다. 자, 이게 징크스 같은데 제가 낚시로 오면 연락이 자주 와요. 연락이 평소보다 많이 와. 왜 낚시할 때 이렇게 연락을 하는지 평소보다 낚시할 때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아. 지금 찌가 이상하게 섰거든요. 뭔가 위에서 건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고기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찌로만 판단하는데 일반적인 던져서 뭐 만약에 5초 만에 이렇게 찌가 서서 내려간다. 근데 만약에 7초 만에 내려가거나 3초 만에 내려가거나 원래 5초 만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고기에 건드림이 있었다. 뭔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걸로 읽는 거예요, 찌를. 그리고 목내림 내려가는 것도 찌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이게 3초 만에 이렇게 원래 내려가야 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근데 갑자기 6초 만에 내려가. 천천히 내려가. 아니면 찌가 내려가다 서. 이런 것들은 다 중간에 뭔가 고기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 놀림을 보면서 아 얘네들이 뭔가 중간에서 뭔가 건드림이 있구나. 바닥에 안착되는 순간 쫓아가다가 먹는구나. 아니면은 뭐 찌가 서기도 전에 먹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 찌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의 건드림이 조금 있었다가 내려갔어요. 뭐 안정적인 목내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슬로프 각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도 보십시오. 제가 원하는 슬로프 각도가 아니니까 입질이 왔어도 늘어지는 입질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인 목내림이 되게끔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찌 서는 게 뭐 보통 찌 서는 것처럼 섰어요. 자
제대로 이번에는 목 내림이 일어난 것 같고요. 여기서 입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찌를 조금씩 올려 보겠습니다. 0.5cm씩 올리면서 건드림을 좀 보겠습니다. 건드림 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올리고, 아니다 싶으면 또 올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마리 딸깍 아니면 반 마리 딸깍 하는 입질이 나올 때까지 한번 찌 조정을 통해서 각도를 찾는 거예요. 안정적인 슬로프 각도. 고기가 섭취하기에 아주 가장 좋은. 아, 이런 늘어지는 입질들. 지금도 방금 입질이거든요. 늘어지는 입질이 지금 살짝 벌어졌는데, 이럴 때는 또 대조작을 통해서 뭐 살짝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로 끌어준다거나. 고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배회를 하고 있어요. 뭐 잔분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주변에 뭐 먹을 거 없나. 어슬렁 어슬렁 다니는 상태고요. 저 상태에서 아 진짜 먹겠다 하는 애는 와서 딱 먹어요. 그러면 입질이 딱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 범위 그리고 슬로프 각도가 늘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이물감을 안 느끼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좀 길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슬로프 낚시의 핵심이에요. 보통 붕어들은 먹고 다시 뱉어버려요. 먹고 뱉어버리는데 이 먹고 뱉는 속도를 늦춰주는 게 이 슬로프 각도를 찾는 것이다. 그게 패턴이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 마디 딸깍 하는 거. 지금 아마 못 보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이거는 입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스무등 해가지고 제가 쳤거든요. 꼬리일 가능성이 있는데 딱. 꼬리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살살 한번, 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안 오는 거 보면 꼬리나 몸통 걸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몸통 걸림이 좀 잦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워주거든요.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조금 내린다는 거는 0.5cm에서 1cm 조금 내려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을 하면서 정말 딱딱할 때 딱 들어올 때 그게 연타로 한 5번, 6번 이어진다. 그러면은 아 찾았다. 요 각도구나. 야, 지금 밥 사이즈도 제가 줄였거든요. 밥 사이즈를 줄이고 지금 찌를 좀 더 세웠어요. 자, 요 상태에서 고기가 어떻게 지금 입질이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밥 사이즈를 줄인 거는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아까는 두 마리 들어왔는데 지금 한 다섯 마리 정도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밥 사이즈를 줄이고 명확한 입질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세워줬고요. 몸통 걸림이 나오니까. 아까 초기에 낚시했을 때는 찌건드림조차도 아예 없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넣으면 이제 건드림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정적인 입질이 딱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죠. 뭐 그게 이제 뭐 떡밥에 조종을 할 수도 있고 찌에 어떤 조종을 할 수도 있고 바늘에 조종을 할 수도 있고 목줄 길이에 조종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의 기본, 딱 기본적인 것만 찾아서 똑같이 한번 낚시를 해보시면서 이제 경험 데이터를 쌓는 수밖에 없어요. 낚시를 하면서 이번에 떡밥을 뭐 물성을 추가를 했더니 고기가 입질이 더 좋아졌어. 아니면 뭐 찌를 좀 올렸어. 슬로프를 좀 더 많이 줘봤더니 입질이 명확하게 들어왔어. 블랙런커가 얘기한 한 마디 딸깍이 딱 나왔어. 그러면은 그 딸깍이 나온 상태에서 한 3마리 내지 5마리가 연속으로 꺼낼 수 있는 그런 상태면은 거의 패턴이라고 봐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갑자기 입질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다른 요인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막 원줄이 늘어졌다거나 아니면 찌 부력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의 요인이 없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낚시를 찾아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는 게 내림 낚시에 이제 재미도 있고 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이죠. 지금 한 마리 몸통 걸리다 터졌기 때문에 집어층이 약간 좀, 저게 또 집어층이 깨지면 또 양당고 낚시가 안 좋은 게 또 한 5~6번 더 넣어줘야 됩니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종이 맞춰졌고 집어도 된 것 같아서 일단은 고기를 한 마리 잡아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만 많았지 뭐 고기를 못 잡으면 안 되죠. 그죠? 고기를 한번 잡아보고요.
고기가 막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옆에 조사님들 보면 뜨문뜨문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집중을 해서 한 마리를 캐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 근데 지금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하우스에 와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따라 해보실 건데, 이 찌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슬로프 낚시에서는 양당고 슬로프 낚시, 지금 하는 게 양당고 슬로프 낚시인데 찌 조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찌 목수 조정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이 현장에 맞게. 저는 지금 1:1 낚시, 그러니까 7목에 찌 맞춘 다음에 수심 측정용 찌고무, 찌 멈춘 고무와 1:1로 지금 논 상태예요. 그 논 상태에서 찌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찌 목수 지금, 아 이건 진짜 살짝 갔는데 이거는 입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입에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야 저런 걸 어떻게 할까? 저런 걸 어떻게 할까?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다 깝니다. 아 손맛 좋네요. 자, 고기도 튼실하니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한 마리 건져냈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1:1 낚시로 지금 잡아낸 거고요. 자 보십시오. 튼실하죠? 고기 튼실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손맛도 좋고요. 이렇게 뭐 한 30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네요. 29 정도 되는 사이즈가 겨울철 하우스에서 이렇게 지금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 낚시를 해보시면, 입에 지금 정확하게 걸렸는데 입질이 방금 지금 진짜 살짝 탁 찍었거든요. 요게 한목 정도가 탁 찍을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0.5cm를 조금 올려서 슬로프를 좀 더 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0.5cm 단위로 올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아까 입질이 오는 것과 지금 입질이 오는 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찌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0.5cm를 올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조금 올려서 0.5cm가 아니라 1cm가 올라왔네. 자, 됐어요. 그래서 0.5cm를 올려서 이렇게 되면, 아까 슬로프가 1:1 낚시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조금 더 늘어지게끔, 요게 좀 늘어지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똑같이 떡밥을 달고, 똑같이 떡밥을 달고 투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